안녕하세요. SH 입주사전의 장희라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사를 위한 다양한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입주하기 전 아파트 내부 사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사전 점검을 가시기 전에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충전기, 테이프 등을 준비하셔서 사전 점검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특히나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하자 부분에 붙여서 체크를 하고 사진을 찍어놔야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기 전 보이는 현관부터 마지막 발코니까지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전 점검을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현관이죠. 현관은 도어락, 인터폰 등 작동이 잘 되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현관문은 완전히 열었다 닫았다 해보시면서 문의 상태를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닫았을 때 바람은 새지 않는지 체크하시기 바라면서 도장이나 마감 상태, 도배 상태 등 외부에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빌트인이라면 신발장도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고정은 잘 되어 있는지, 문짝과 서랍은 잘 개폐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문짝 같은 경우는 흔들리게 되면 차후 부러질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단단하게 고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바닥 마감 상태, 조명 기구, 스위치 등을 보셔야 합니다. 바닥 시공 같은 경우는 바닥을 두들겼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면 압착이 잘 되어 시공이 잘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바닥재 상태, 코너 마감 상태, 가구 설치 및 파손 상태, 마감 상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바닥재의 경우에는 전체가 아닌 군데군데 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손이나 가능하다면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두들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콘센트는 가져온 충전기를 꽂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거실뿐만 아니라 각 공간마다 전부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거실에 있는 유리창은 열고 닫아보면서 상태 체크도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실 문 체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직 수평 상태 체크인데요.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버블 레벨과 컴퍼스 레벨이라는 앱을 이용하시면 간단히 수직 수평을 측정할 수 있고요. 아이폰은 앱 보관함에서 측정 앱에 있는 수증기를 활용하시면 간단히 수평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하자 점검을 놓치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더욱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방인데요. 기본적으로 주방은 싱크대 서랍이나 상하부장 문 개폐 상태, 가스 배관 및 도장 상태, 조명기기와 스위치의 위치 및 전원 확인, 식기세척기 등의 주방 기기의 상태, 렌지 후드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렌지 후드의 흡입력을 확인하실 때는 수증기나 A4 용지를 활용하시면 간편히 체크 가능합니다. 다음은 침실입니다. 침실은 온도 조절기, 도배지 및 문짝, 창문, 전등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져오신 줄자로 가구가 들어갈 자리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있는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도 가능하지만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다 정확한 줄자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욕실, 화장실입니다. 욕실의 모든 부착물들은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부착물들을 적당한 힘을 주어 흔들어 보면서 부착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압 상태나 세면대 등의 작동 여부와 더불어서 바닥 타일의 파손 여부와 줄눈의 상태도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배수 상태도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바닥에 물을 흥건하게 뿌려보시고 5분 정도 후에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수 체크 시에는 일반 물보다는 커피나 색이 있고 끈적거리지 않는 음료를 이용하시면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천장 체크를 놓치기 쉬운데요. 가져오신 간이 사다리로 공간 곳곳의 천장을 눌러보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발코니입니다. 발코니의 경우엔 난간 고정 상태와 높이, 바닥 및 난간, 창틀 하단 배수구멍, 조명기기 등의 상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난간의 경우는 흔들리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자를 체크하다 보면 어디에 체크를 해놨는지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하자 신청 시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요. 차후 까먹지 않도록 포스트잇을 붙이시고 사진을 찍으실 때 가까이서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한 장, 그리고 멀리서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한 장, 이렇게 총 두 장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포스트잇을 붙이실 때 넘버링을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문짝이나 빌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입주 전에 미리 파손 여부를 확인하셔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부 사전 점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점검을 하다 보면 체크할 사항이 많아서 귀찮기 마련이죠. 하지만 현관부터 차례대로 체크해 나가시면 놓치지 않고 점검 가능하실 겁니다. 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물과 체크리스트도 꼭 잊지 말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무사 입주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